안녕하세요. 과일 습관입니다. 오늘은 초록보약으로 불리는 다재다능한 매실의 효능과 제대로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청매, 황매, 오매, 금매, 백매는 모두 어떤 과일일까요? 매화나무의 열매인 매실은 5월 하순이면 과육이 단단한 상태의 청매가 되고 6월 중순에는 황금빛으로 익어 황매가 됩니다. 청매와 황매는 주로 매실청이나 매실주로 담가 먹죠. 오매, 금매, 백매는 모두 매실을 가공한 약용식품인데요. 흑갈색을 띠는 오매는 청매의 껍질과 실을 제거하고 혼증해 검게 말린 것으로 가래를 삭히고 구토, 갈증, 설사, 술독을 풀어주는 한약재로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어요. 이처럼 매실은 오래전부터 일상 속 약용음식으로 사랑받아왔어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매실은 맛이 시고 독이 없으며 기를 내리고 가슴앓이를 없앨 뿐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갈증과 설사를 멈추게 하고 근육과 맥박이 활기를 찾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알칼리 식품인 매실에는 수분 85%, 베타카로틴, 각종 유기산, 칼슘, 인, 칼륨, 엽산, 식이섬유 등 영양소가 풍부해요. 매실의 효능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매실의 효능, 해독작용이 탁월합니다. 매실은 예로부터 음식의 독, 피 속의 독, 물의 독, 즉 삼독을 없앤다고 알려져 있어요. 매실에 함유된 피크르산은 해독작용이 뛰어나 배탈과 식중독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일본에서 매실 장아찌를 주먹밥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매실의 효능,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알카리성 식품인 매실은 구연산, 사과산, 호박산 등 유기산이 함유되어 체내에 축적된 피로물질을 제거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또한 숙취의 원인인 알세트알데히드 성분을 분해해 숙취해소에도 도움이 돼요. 매실의 효능, 소화작용을 원활하게 합니다. 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매실은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해요. 매실의 신맛이 소화액을 촉진시켜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위산을 조절합니다. 식후 디저트로 매실차를 드시면 속이 편안해져요. 매실의 효능,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매실은 칼슘 함량이 높은 과일로 손꼽히는 무화과보다 더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요. 또한 매실 속 구연산과 사과산은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여 골다공증 환자나 임산부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한국식품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숙성된 매실에 들어있는 구연산은 100g당 3,103mg으로 레몬의 1,660mg보다 많다고 해요. 이렇게 다재다능한 건강 효능을 가진 매실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덜 익은 매실의 과육과 씨앗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 어지럼증, 두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미그달린은 알코올을 만나면 증발되기 때문에 설탕에 절이거나 술을 담그면 사라집니다. 매실청은 당함량이 높아 적정량을 섭취하세요. 매실청을 마실 때는 물과 1대4로 희석하여 하루 두 잔 이상 드시지 마세요. 제대로 먹는 법. 매실은 매실주, 매실장아찌, 매실전과, 매실잼, 매실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어요. 가장 활용도가 높은 매실청은 차로 마시거나 요리에 설탕 대신 달콤함을 내는 조미료로 활용하세요. 매실주를 담글 때에는 반드시 매실꼭지와 씨앗을 제거하고 과육만 사용해주세요. 매실에 씨와 알코올이 반응하면 발암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또한 25도 이상의 술을 사용해야 곰팡이 발생 등 미생물 오염이나 산패를 막을 수 있고 햇빛 차단과 밀봉을 해야 술의 향과 맛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매실청과 매실주를 담글 때는 100일을 꼭 기억하세요. 매실청, 매실주를 담근 뒤 100일이 지나서 매실이 위로 떠오르면 거름망으로 과실을 걸러낸 뒤 매실청은 1년, 매실주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숙성시킨 후 섭취하면 독성이 제거되어 안전해요. 지금까지 다재다능한 초록보약, 매실의 효능과 제대로 먹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자연에서 온 것이 내 몸에 가장 귀하다는 말 꼭 기억하시고
과일 습관과 함께 오늘도 건강하세요.